예, 안녕하세요. 촛불 시민 여러분. 저 촛불 들고 나왔죠? 저 촛불을 좋아합니다. 아, 오늘 집회 3일째입니다. 3일 동안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제가 오늘 이곳에 또 올라온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힘내시라고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저 1952년 1월 11일생 음력으로 박근혜와 나이도 같고 생일도 같습니다. 그런데 아, 저 3일째 나왔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여기서 3일 더 해야 되고 일요일 날은 저 일본 대사관 앞에 우리가 철야 농생을 지금 차려놨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요즘에 무슨 전국입니까? 삭발 전국이죠. 삭발. 아, 나경원이 아까 삭발할지 안 할지 모른다 했는데 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촛불 집회 일요일까지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삭발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보름마다 삭발하는 사람인데 이게 삭발이 대단한 거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단지를 하나 손가락 하나 잘라야 결의를 보여주는 거지 삭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삭발 결의를 했듯이 여러분들 사법 적폐 청산 검찰 개혁에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고요. 많은 난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시킨 우리 촛불의 힘이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번 일도 마무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이제 촛불 집회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선선하니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촛불 집회 계속해서 토요일까지 이 자리에 나와주시고 일요일날 일본 대사관 앞까지 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